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이달 22일부터 2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파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오늘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성 정보 제공 서비스를 오늘부터 재개해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미 확보한 우리식 대출료 고체 연료 발동기 분야의 설계 및 제작 기술력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다시 한번 뚜렷이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비타민 K2 영양제가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으로 허용되며 국내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비타민 K2는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이를 이용한 제품도 생산되거나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오는 20일에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과 관련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대학 입시처장과 고교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방청객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이달 22일부터 2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파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부터 10일 시한부 경고 파업을 한 데 이어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것입니다. 2차 총파업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 노조만 참여하고 사측과의 교섭에 참여했던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는 불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지난 경고파업에 이은 무기한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다시 한번 시민의 발이 묶이는 교통대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티맵과 카카오네비를 통해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성 정보 제공 서비스를 오늘부터 재개해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는 맞춤형 웹화면을 통해 한국도로공사에도 제공되며 고속도로 등의 도로 전광판에도 표출됩니다. 또한 레이더 자료와 기상 관측 장비 강수 정보 등을 분석해 산출되며 노면 상태와 지상 기온에 따라 관심, 주의, 위험의 3단계로 구분됩니다. 앞서 기상청은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를 제공한 바 있으며 이번 겨울에는 서해안 고속도로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차이스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이스더입니다. 내외방송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외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